승! 예비역중사 정성훈입니다. 에스텝시 다이버입니다. 드디어 진급을 했습니다. 강철부대 시즌1 출연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사였었는데 강철부대 시즌3가 시작될 때쯤에 중사로 이렇게 진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 전쯤에 진급을 했었는데 이제야 말씀드리게 되네요. 혹시나 어떻게 예비역인데 진급을 했지라는 분들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증거물을 제출하겠습니다. 참모총장님이 직접 주신 임명장입니다. 보이시죠? 예비역 해군 중사의 임원 정성훈 해군 참모총장님. 심지어 이제 진급했다고 진급 기념 선물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진급을 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있지만 이런 예비역 간부들 진급 제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사, 뭐 중사, 그리고 뭐 중위, 대위, 소령까지 분들은 제대를 하시고도 진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고 상사까지, 그리고 최고 중령까지 진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평생 딱 한 번만 진급이 가능합니다. 좀 신기한 제도죠. 예비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예비군 진급 제도란을 보시면 예비군 진급 신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시면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딱 한 번. 여기서 최근에 중사분들이 상사로 많이 진급하시고 저같이 단기하사 4년 3개월밖에 안 한 부사관분들도 이렇게 중사 마크를 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별거 아닐지 모르는 진급이지만 혹시 뭐 진급 한다고 해서 뭐 혜택이 있냐 뭐 좋은 게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첫째는 명예죠. 하사랑 중사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나라는 지금 휴전 국가이지 종전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비군으로서 혹은 예비군으로서 해야 될 임무와 직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사로서 직급,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중사로서의 임무와 직급이 부여가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비상단 예비역을 통해서 뭐 조타사로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제대를 하고도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과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상근 예비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는 정중사라고 불러주십시오.